네, 이제 관련해서 부동산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김관욱 개명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임시 국무회의도 통과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우선 얘기 듣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는 침소 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방금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듣고 들어봤는데, 소장님, 보면 일부 보도가 침소봉대하는 거고 과장뉴스다. 뭐 일부 지역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철저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왜 이렇게 임대차 시장에 목맬까요? 왜냐? 우리 온 국민은 내집 아니면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다는 얘기죠. 전체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가구 수가 한 2천만 가구 정도 돼요. 이 가운데 전월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한 750만 가구. 거의 한40% 가까이가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종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대차 3법의 취지는 분명해요. 집주인 보호하는 게 아니다. 세입자 보호하겠다. 전월세 시장 안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분명히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정이 너무 좀 정의롭지 못해서 일부 이 초기 시행에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물론 국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고요. 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그동안은 이 묵시적 계약을 통해서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별다른 이제 전세 값 인상 없이 살아왔던 분도 이번 기회에 내보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은 두 가지예요.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뭐 2년 내지 4년 정도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을에 신혼부부들 그리고 학군이 좋아서 교육 때문에 이사하려는 분들은 지금 전세 물건이 거의 동이나 있는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높은 호가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매해야 되나 아니면 전세 물건 없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지금 굉장히 품귀 현상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 또뭐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 고민하는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주로 세입자의 2 플러스 2. 한 번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가 직전 계약분의 상한 5%를 지켜야 하고요. 네. 서울과 같이 전셋값이 급등락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5% 미만으로 인상률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적으로 그동안 규제를 거듭하면서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장기로 보유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2년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현금 청산됩니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전세 계약을 소급 적용한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니 네. 이 기회에 내가 집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 이 임대차 3법의 예외 규정 가운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예.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직계 존비속까지만 얘기가 되고 배우자가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입주할 겁니다는 안 됩니다. 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늘어난 보유세 부담 다음 주 초에는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돼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관련 법안들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집주인은.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반월세, 반전세로 이제 넣어서 그런 이제 세금 부담을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은
명약관화 한 것 같아요.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거를 좀 다루는 건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날 사이에 한꺼번에 국회를 다 통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령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국토부는 매일 지금 보도자를 내고 있습니다. Q&A를 내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조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전부 다 임대차3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이내 또다시 L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감자원이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해서 지역에도 똑같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사를 두겠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냐? 자, 지금 3개월 이내 뭐 인력 구성해서 지사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네. 해당되는 이 분쟁 조정의 경우가 개인별로 사례별로 너무나 여러 건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충분한 인력과 이제 장비 동원 비용이 좀 투입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 법안이요 세입자를 이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된 거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요 교수님. 네. 이게 지금 2년 더하기 2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 기간이 길어지면 4년인데 4년 뒤에 한 번씩 전셋값을 어쨌든 뭐 올리고 인상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년 주기로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바뀌는 네. 상황에서 사실상 이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세금의 부담을 사실상 들어오는 어떤 임차인에게 그걸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이 굉장히 폭등했어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뿐만 아니라 이걸 전월세로 바뀌는 월세로 바꿔나 반전세로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부담이 세입자에게 더 많이 이제 전가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4년마다 이것이 이 전세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관계 당국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다 후속 처리를 하느냐가 사실은 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시행령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실거주하겠다 집주인이. 그럼 이제 나가야 돼요. 못 살고 나가는 건데 세입자. 근데 실거주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 혹시 뭐 이거 흥신소를 해서 조사를 내가 따로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 이 집주인이나 그 집계 좀비속이 실거주하게 되면 계약갱신 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뭐 집주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것 불법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도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남의 우편물 함부로 확인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우편물이라 할 경우에는 뭐 내가 잠시 다른 지역의 우편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집주인이나 이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를 한다고 밝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때 이전 세입자가 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집주인이 배상해야 된다는 위헌 부담은 분명히 제도의 단서로 달아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거주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고 파악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될 파트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뭐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뭐 세입자 내분에는 법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 언급이 되는 게 전세 대출을 연장하는 거에 동의를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 전세 대출은 지금 은행에서 세 곳의 보증을 통해서 돼요. 주택금융공사,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세 곳 가운데 한 곳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은 전체 절반 이상이 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보증은 집주인의 질권 성정이나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세대출을 세입자의 신용,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나머지 두 곳,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질권 성정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혼선이 생기니까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것까지도 조례를 마련해서 이제 실무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전세대출을 가지고서 집주인이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례는 조금 이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네.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전세계약서를 아예 쓸 때 네. 내가 2년만 살고 나가겠다. 이렇게 아예 써버리자. 특약. 뭐 이런 거죠. 아니면 2년 뒤에 내가 5% 상한선보다 더 올려주겠다. 이런 특약을 만약에 세입자가 동의를 한다면 가능한 겁니까? 세입자는 두 가지 경우예요. 일단은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현재 규칙상 임대차 3법이 2법이죠. 2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기존에 계약했던 세입자 간 했던 특약은 무효지만 세입자에게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뭐 5% 이상을 올려달라 그랬다. 아니면 임대 기간에 대한 얘기했다라고 하면 세법 시행에 따라서 정확하게 올려줬던 임대료는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나중에 임대 계약 기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2년이 아니라 2년 만료 후에 그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다시 2년 플러스 직전 계약분의 5% 미만으로 이제 전월세를 이제 상한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의 권리 선택에 지금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정말 드문 제도인 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네. 지금 이 전세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은 사실 몇 년 최근의 흐름이 전세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주는 것이 어떤 현상, 일반적 현상이었는데 이것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당장 내야 되는 돈이 전세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전세라든가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서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내야 되는 어떤 세금들을 충당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세의 어떤 축소 경향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주택 임대 체계가 급변하게 되면서 전세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뭐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준병 의원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제도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윤준명 의원 같은 경우는 전세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게 뭐 개발 시대의 의식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리고 뭐 자가에 살든 전세에 살든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월 납입금을 내는 것이 사실상의 월세와는 비슷한 형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세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동일한 아파트나 동일한 주택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금리 이자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주거비가 낮다는 그러한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라는 제도를 그동안 많이 선호했던 것인데 물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전세 매물이 없어서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뭐 개발 시대의 의식이 머물러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 법안을 위반하는 국회의원 답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이 다수당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이 전세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제도 마련 이후에 피해를 입게 될 세입자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월세로 제도가 전환될 때 과도한 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춰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글쎄요. 좀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비판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곧 이제 또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네.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하고 또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좀 실효성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 거기 매물에 귀한 전세. 예. 귀한 전세. 전세님이라고 부른대요. 전세님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임대차 계약이 좋긴 좋지만 취지는 100번 공감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전세 제도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주거 비용을 월세로 나가게 되면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정부가 다음 주 초에 내올 이제 이
주택 수도권의 이제 공급 대책 방안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연 서울과 수도권에 당장 집을 이제 많이 새 집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걸 죄악시해 왔어요. 현 정부는 이 불로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제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지금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민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도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대신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조건을 걸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일 지금 30년 이상이 돼서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서울의 가구 수가 한 5만 8천 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과연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이걸 받아들일 거냐. 지금도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에 걸려 있어요. 지난 주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정 땅값과 주거비 이상, 건축비 이상 받지 못해요. 여기에다가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용적률을 늘려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늘어난 주택,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으로 환수한다면 과연 집주인 입장에서,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정부가 최악의 카드로 민간주택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겠지만 시장의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의 후폭풍과 추가로 나올 공급 대책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이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